트럼프도 아니야? 우리가 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가끔 그런 것들이 있어. 진실이 뭔지 모를 때. 근데 다 그럴싸해서 이런 재밌는 얘기들이 많잖아. 오늘 할 것도 논란이랄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은 술이야. 바로 버번 위스키를 할 건데, 이 버번 위스키의 논란이 뭐냐, 자기들이 써놨어. 버번의 아버지라고. 이름부터가 뭔가 논란이 있을 것 같지 않냐? 바로 보여줄게. 짠. 무슨 크레이그? 한번 읽어봐. 엘리자 크레이그. 일라이저 크레이그. 엘리야라고도 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은 여기에 버번의 아버지란 말이 써있어. Father of Bourbon. 일라이저 크레이그는 사람 이름이야. 누가 들어도 사람 이름이야. 아, 그래? 크레이그 성 많이 나오잖아. 일라이저라는 게 되게 생소해가지고. 뻔한 외국 이름 아니야? 그래? 일단 일라이저 크레이그는 출생 연도부터 얘기가 많아. 어떤 자료는 1741년, 어떤 자료는 1738년. 실존했다는 건 확실한 거고, 대신 언제 태어났는지가 약간 애매한 거고. 이 사람은 버지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태어났어. 1764년에는 침례교로 개종하면서 동네 헛간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대. 그러면서 전도사 역할도 했는데, 그 당시 버지니아주의 종파는 성공회였거든. 그런 곳에서 침례교를 전도하니까 성공회가 안 좋게 보겠지? 이 사람이 뭐 전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으로 전도하고 있다 해가지고 감옥에 가뒀어. 그런 것도 자격이 있어? 자기들 성공회 자격이 없다는 거지. 당연하지. 침례교인데 어떻게 성공회 자격이 있어. 억지네. 그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1771년 출소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침례교?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정당하게 설교를 할 수 있잖아. 목사만 전도할 수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아. 같은데. 성공회 압박이었나 그냥? 그런데 이번에 성공회에서는 자기들의 허가를 안 받았다고 또 감옥에 가둬. 왜냐면은 그때는 이제 식민지 시절이잖아. 식민지 시절에 사람들이 뭉칠 수 있는 게 종교였대. 여기는 그 성공회라는 종교를 구심점으로 뭉쳐있는데, 침례교가 나오니까 하나의 도전으로 받아들였다고 해. 이단이다.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다가 1781년에는 일라이저의 형인 루이스 크레이그라는 목사가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그 지역을 떠나. 트래블링 처치라고 하는데, 그때가 서부 개척 시대니까 사람들이 서쪽으로 개척을 하면서 이동하던 때거든. 그때 그 종교도 같이 움직였고, 한 600명 규모로 버지니아를 떠나서 켄터키 쪽으로 이주를 한 거야. 그런데 그때 일라이저는 따라가지 않았어. 왜냐면은 자기가 살던 오렌지 카운티에 농장이 있었거든. 그리고 형이 떠난 지 몇 년 뒤에 일라이저가 그 농장을 팔고 켄터키 페이에트 카운티라는 곳에 1000에이커의 땅을 사.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주하면서 그 마을 이름을 레바논이라고 지어. 그런데 지금 이름은 조지타운이라고 바뀌었어. 되게 흔한 이름 아니냐, 조지타운? 맞아. 조지 워싱턴 이름 따갖고 조지타운이라고 여기저기 생긴 거지. 마을을 만들고 정착했는데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에게 뭔가 일거리를 제공해줘야겠는 거야. 그냥 농사지으면서 먹고 살 수는 있지만 뭔가 고부가가치 산업이 있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켄터키 최초의 제재소를 세우고, 선을 만드는 공장을 세우고, 제지 공장도 세우고, 대마로 로프를 만드는 로프 공장도 세우고, 아이들 교육을 위한 학교까지 만들어. 그리고 소방서도 만들어서 자기가 최초의 치프 소방관이 돼. 그리고 1789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위스키 증류소도 세워. 일라이저 크레이그는 목사면서도 사업가이자 그 지역의 거물이 된 거야. 그때 동부에서 만드는 위스키는 호밀이 풍부했기 때문에 라이 위스키를 만들었어. 그런데 서쪽으로 진출하다 보니 옥수수가 되게 잘 자라는 곳들이었고, 옥수수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한 거야. 일라이저도 당연히 그 옥수수를 써서 위스키를 만들었고, 소문에 의하면 옥통 안을 시커멓게 태운 최초의 사람이라고 해. 전에 한번 나왔는데 다른 데였는데. 진빔할 때 나왔을 거야. 아,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네가 먼저다. 여기도 이유가 비슷해. 옥통이 부족해갖고 생선을 담았던 옥구통, 뭐 식초를 담았던 옥구통을 재사용해야 되니까 시커멓게 태워서 냄새를 없앤 거지. 진짜 똑같네. 또 하나의 설이 있어. 자기 증류소가 화재가 나갖고 옥통이 시커멓게 불탔는데 그 불탄 옥구통을 그대로 썼다는 설. 옥수수가 절반 이상 들어가고 안을 시커멓게 태운 옥구통에 숙성시키는 위스키가 뭐지? 버번. 그래서 이 사람이 버번 위스키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반론들이 많이 나와. 기록을 찾으면서 올라가다 보면은 제일 옛날 기록이 1874년에 리차드 콜린스가 쓴 켄터키의 히스토리, 거기에 최초라는 항목에서 이 위스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최초의 버번 위스키는 1789년 로얄 스프링스에 있는 천 공장에서 만들었다, 이렇게만 써 있어. 일라이저 크레이그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 그런데 그 위치로 따지면은 그 천 공장이 일라이저 크레이그가 세운 데가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일라이저 크레이그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일라이저 크레이그가 증류소를 세웠다는 1789년하고 그 켄터키의 역사가 쓰여진 1874년하고 85년간의 시간차가 있어. 이 기록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버번 위스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 그래? 뭐지?
브루봉밖에 생각이 안 나. 그거는 뭐 어원이 그렇게 된 거고, 하나는 뉴올리언스의 버번 스트리트 때문에 나왔다는 설, 그리고 또 하나 유력하지, 켄터키의 버번 카운티에서 만들었다는 설. 옛날 버번 카운티는 되게 컸어. 그게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세부 지역으로 막 쪼개졌거든. 그 버번 카운티가 가장 넓은 시절에도 이 일라이저 크레이가 살았던 곳은 버번 카운티에 한 번도 속한 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진짜 버번의 아버지가 맞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일라이저 크레이가 초창기 버번 위스키를 만든 사람은 맞아. 최초가 아닐지 몰라도 그건 맞는데, 오크통을 처음 태웠다는 건 갸웃거리게 하는 거야. 역사적인 증거는 부족하대. 뭐 어때? 우리는 뭐 재미있는 얘기 듣고 그냥 마시면 되는 거지. 병도 이뻐야 되고. 이 일라이저 크레이그는 그때부터 만든 위스키는 아니야. 만든 곳은 또 따로 있어. 시음을 하고 설명을 해줄게. 병이 되게 클래식한 느낌이다. 나는 묘비 같다고 생각했거든. 여기가 없으면 딱 묘비야. 관. 아, 그러네. 이놈의 RFID. 왜 여기에 붙어가지고. 오랜만에 눈에 띄는 뚜껑이다. 필기체라 못 읽겠지만 뭐 일라이저 크레이그겠지? 되게 빈티지하다. 자, 그러면은 마스터 뽕 스틸러의 뽕 타임. 아, 너무 깔아주지 마. 그냥 할게. 꽤 좋은 편. 일라이저 크레이그 스몰 배치. 버번! 소리치고 있는데? 너가 좋아하는 아세톤? 아, 아세톤 물씬 난다 진짜. 좀 시큼한 향? 나무 향들도 화학 있고. 와, 나는 아세톤하고 가죽. 가죽. 새 신발. 신발 상자 열었을 때? 아직 바닐라 캐러멜이 안 느껴졌거든? 바닐라 살짝 느껴졌는데 좀 날려야 더 나을 것 같아. 날리면 항상 났어. 바닐라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나나도 조금씩 난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바나나일 수도 있겠는데. 근데 바나나 이렇게 콕 집지 못하겠어. 바나나 이 정도야. 아, 이거 들리냐 근데? 내가 아까 좀 시큼하다고 한 게 산미가 있는 사과 같은 느낌이야. 코벅죽하면 사과가 있어. 몇 도야? 아, 47도다 써있다. 마셔보자. 약간 맵다? 스파이시 있어. 후추 같은 느낌. 그리고 나무. 팔레트의 대부분이 나무야. 단맛도 있는데? 하긴 너한텐 더 달아야 단맛이 있다고 표현을 하니까. 단맛이 없진 않지. 어지간하면 단맛 다 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네 기준이라면 안 단 위스키가 없어. 그래서 나는 위스키가 맛있어. 대표적인 특징이 단 게 아니라 단 얘기는 안 나와. 평범한 버번 맛인데 거기에 매운맛이 추가된 느낌. 나는 피니쉬에서 빵, 토스트 같은 느낌. 곡물빵 말고. 토스트 먹고 싶다. 버터 쫙 발라서. 버터 살쪄. 이미 베린 몸.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아. 그치, 100세 시대니까. 이걸 만든 곳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 헤븐힐 디스틸러리야. 멜로콘도 헤븐힐 아니었냐? 맞아. 이 헤븐힐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실수가 있었어. 그 부지의 초창기 주인 이름이 윌리엄 헤븐힐이었거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헤븐힐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쓰는 사람이 실수로 헤븐하고 힐을 띄어버린 거야. 헤븐과 힐 두 단어가 된 거지. 천국의 언덕이 된 거네. 그런데 이거를 바꾸자고 하니 돈을 내야 되더래. 그래갖고 아이씨 그냥 가 이렇게 해가지고 헤븐힐이 된 거야. 멜로콘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헤븐힐 역대 마스터 디스틸러가 빔 가문이 맡고 있었다고. 그 중에 파커빔이 이걸 만들었어. 법원 명예전당에 들어간 파커빔이지? 팍빔 말고. 맞아. 1986년에 이 제품이 나왔고, 일라이저 크레이그라는 이름은 법원 위스키의 전설이잖아. 최초로 만들었다, 법원의 아버지, 뭐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 마케팅이야. 그래서 그 전설의 이름을 딴 거지. 처음에는 12년 숙성이라고 적혀서 나왔었어. 지금은 뭐 안 적혀 있잖아. 나스로 나오는 거고. 이게 나스로 바뀐 게 2016년이고 그때 원액 보유 문제 바뀐 거야. 그래도 최소 8년에서 12년 정도 원액을 쓰고 있고, 스몰 배치, 약 100통 정도의 오크통을 써. 이게 스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몰 배치란 단어 되게 애매한 거 알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생각해보면 네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주진 않았어. 맞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진짜 한 2,000통, 3,000통 섞어놓고 스몰 배치라고 하는 데도 있어. 반면에 한 2, 30통 정도 써서 스몰 배치라고 나오는 데도 있고, 편차가 너무나 커. 2, 30통이 양심적이네. 3,000통은 좀 에바 아닌가? 이거의 매쉬빌은 옥수수가 78%, 호밀이 10%, 메가볼이 12%. 그리고 재밌는 거 보여줄게. 재미라. 안 보이게 감춰서 가야지. 내 몸을 삐짓고 보이면 안 되는데. 우와, 대짜네. 야, 이거 진짜. 와, 엄청 크네. 1.75L. 이게 700? 750. 아, 저 스코틀랜드가 700인가? 큰 묘비, 작은 묘비. 아, 이게 두께 차이가 엄청나네.
일라이저 크레이그는 상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그 중에 ECBP, 일라이저 크레이그 배럴 프루프. 이 제품이 평가 진짜 좋고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 배럴 프루프, 오크통에 있는 도수 그대로 담은 거지. 캐스크 스트렝스. 이젠 단어 팍팍 나오네. 그걸 맛보여주고 싶기도 했는데 국내선 아직 못 봐가지고. 이게 해외에서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나오면 금방금방 팔려. 근데 이 스몰배치 제품은 정식 수입되고 있고 해븐힐 증유 속거가 우리나라에 별로 안 들어왔었거든. 그런데 요즘에 점점 늘어나서 참 좋아.